그러면 생애 초기에 사춘기의 타이밍을 정하는 뇌 어딘가에서 사춘기가 조금 더 일찍 오도록 생체 시스템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뱃사TV의 뱃사입니다. 뱃사TV에서는 각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하는 고급 육아 정보만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 연구 결과들로 밝혀진 성조숙증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아이가 영유아기 때의 경험이 어떻게 사춘기 시기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사춘기가 오는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릴 때의 몸무게 급증입니다. 태아 때 엄마가 좀 잘 못 먹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나 해서 아이가 조금 작은 체중으로 태어났는데 2년 동안 몸무게가 좀 급증해서 다른 정상으로 태어난 친구들을 따라잡은 경우, 이런 것을 catch-up growth, 즉 따라잡기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올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고 합니다. 작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몸무게가 좀 빠르게 늘어난 경우에도 성조숙증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반대로 아이가 조금 크게 태어났거나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몸무게가 좀 지나치게 안 느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춘기가 조금 늦게 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태아 때 그리고 생애 초기는 몸무게가 늘어난다거나 키가 큰다거나 하는 성장의 어떤 기본값들이 결정되는 기초공사를 하는 시기예요. 만약에 태아 때 아기가 영양을 잘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 뇌는 아, 바깥 환경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인가 보다 하고 에너지를 몸에 더 잘 저장하는 형태로 신진대사 시스템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생애 초기에 몸무게가 좀 빨리 늘어난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을 수용하는 수용기의 수도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그래서 몸이 좀 더 살이 잘 찌는 체질로 자리 잡힐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소아비만, 나아가 성인기 비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비만이 되어도 그렇지만 비만이 되지 않더라도 향후 사춘기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잘 밝혀지진 않았지만 다양한 호르몬들 간의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어요. 생애 초기에 기초공사가 잡히는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은 서로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에 있거든요. 앞서서 비만 이야기도 했는데요. 비만은 사실 그 자체로 성조숙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장 많은 학자들이 손꼽아서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요인을 꼽으라면 바로 비만이에요. 최근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사춘기를 경험하는 시기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와 맞물리는 가장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 요인이 바로 전 세계적인 영양 상태의 개선이에요. 선진국의 경우 과영양 상태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을 정도죠. 나이 대비 조금 너무 빠른 속도로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뇌는 슬슬 우리 몸이 어른이 될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뇌는 우리 몸이 자손을 낳을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내 몸의 영양 상태나 어떤 지방이 쌓인 정도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몸무게면 무리 없이 충분히 자손을 낳을 수 있겠는데? 라는 판단이 들면 특정 뉴런이 개입해서 성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하고 이게 곧 2차 성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상 아이들이 좀 통통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이가 조금 작게 태어난 경우에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에 어떻게든 뭔가 더 먹이려고 노력하기도 하잖아요. 애가 안 먹어서 걱정이라는 말은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애가 너무 잘 먹어서 걱정이라는 말은 적어도 영유아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에게서는 저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흔히 어른들이 통통한 아이를 보면 이렇게 해야 나중에 다 키로 가는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건 사실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8세 이전 어릴 때 과영양으로 살이 찌는 것은 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성조숙증이 오는 경우처럼 최종 키 관점에서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몸의 신진대사 시스템이 자리 잡는 어린 나이 때 비만을 경험하는 것은 몸에 있는 지방세포의 수라던가 렙틴이라는 호르몬 등 다양한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살이 더 잘 찌는 체질 그리고 성인 비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춘기 시기가 빨라져서 오는 여러 이런저런 정신적 건강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면 아이가 통통하고 잘 먹고 이런 게 아무리 귀엽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부모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치도 먹고 카치스도 먹고 카치스도 맛있게 먹으면 재미가 빡! 짜증도 그러면 이 시기에 아이 몸무게가 급증하지 않으려면 부모님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을까요? 첫째, 모유수유입니다. 실제로 모유수유 여부와 성조숙증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들은 상당히 많아요. 관계가 있다 없다 논란은 있긴 한데요. 연구 대상자들의 규모나 연구 자체의 수로 보면 모유수유를 하면 성조숙증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는 측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초기 6개월 동안은요. 모유수유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비만 가능성이 더 낮아요. 이건 알려진 사실이고요. 모유는 분유에 비해 단백질 수준이 훨씬 낮거든요. 단백질 섭취량은 생애 초기에 아이의 몸무게 증가나 키 성장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유는 보통 직수를 많이 하죠. 직수를 하면 아이가 먹는 만큼만 나오기 때문에 젖병수유에 비해서 과식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유수유를 이미 하고 계시다면 아이가 특히 몸무게가 이미 좀 나간다 싶어서 걱정이 되시는 경우 분유를 약간 단백질 함량을 비교하셔서 저단백인 것으로 고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저단백 분유를 먹은 아기들이 고단백 분유를 먹은 아기들에 비해서 향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수유 습관 관련해서도 잠깐 말해볼게요. 먼저 수유텀. 수유텀 없이 아이의 신호에 따라서 수유하는 게 비만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는 이 영상에서도 했죠. 아이가 배고픔과 배부름이라는 내면의 신호에 맞게 스스로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게 어릴 때부터 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수유텀을 부모가 만들어서 어릴 때 이걸 약간 강요하다 보면 이런 게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고요. 다음은 젖병 수유할 때 과식하지 않게 먹이기입니다. 직수일 때는 사실 수유할 때 아이들이 과식할까봐 크게 걱정해야 되는 일이 별로 없는데요. 분유이든 유충모유이든 간에 젖병으로 수유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과식을 하게 되기 쉽다고 합니다. 부모가 분유를 얼마나 타든 간에 대체로 한 통을 끝까지 비우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해요. 아이가 배불러져서 먹는 속도가 느려졌는지 등 아이를 주의 깊게 보지 않고 항상 내용물을 끝까지 다 먹이시나요? 그렇다면 아이는 습관적으로 과식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한 연구에서는 부모가 안에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게 하는 약간 무겁고 불투명한 재질의 젖병을 사용하는 경우 분유의 양을 보지 않고 아이가 배부른지를 보면서 수유 중지 시점을 판단하기 때문에 과식 방지에 더 좋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부모가 젖병 내용물을 끝까지 다 먹이는 습관이 있는 경우 아이가 6세 기준으로 배부를 때 그만 먹는 절제력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분유수유를 할 때에도 모유를 먹는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배부름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아이가 분유를 얼마나 타주던 간에 항상 끝까지 다 먹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과식을 시키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paced bottle feeding이라고 하는 천천히 먹이기 테크닉을 좀 활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필요하신 경우 다음 화면을 한번 캡처하셔서 사용해 보세요. 영유아기 때는 사실 부모가 아이들이 먹는 양이나 식단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집에 있는 것을 막 꺼내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밖에 나가서는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이가 비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가 간식보다는 식사를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고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잘 먹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먹이는 것에 신경을 좀 써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막 몸에 좋은 거를 찾아서 먹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간식은 과일이나 유제품 등 최대한 건강한 것으로 잘 고르시고 식단에 채소나 생선 등 건강한 식품군들을 골고루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물론 아이들은 편식을 하죠. 특히 어린 아기들은 이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독이 들어있을 수 있는 쓴맛이 나는 채소 같은 것은 원래 잘 안 먹습니다. 다 그래요.
부모님이 20번, 30번 드림 읽고 맛있게 먹는 모범도 보이고 좋아하는 거 하나 먹었으면 안 좋아하는 것도 한번 먹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면서 열심히 구슬려가면서 서서히 노출을 높여나가고 거부감이 적어지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뱃사가 이 영상에서 장내 미생물 환경에 좋다고 추천드린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이나 DH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그리고 폴리페놀이 많이 든 블루베리, 그리고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 같은 거 있죠? 블루베리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도 하긴 할 건데 이런 것들도 신경 쓰셔서 좀 먹여주시면 좋습니다. 나쁜 장내 미생물 환경은 비만의 주범이고 성조숙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아이가 커가면서 간식을 지나치게 먹는다거나 과식을 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이 자리 잡게 되는 데는 어릴 때 부모님의 역할도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조금이라도 배고파 할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끊임없이 먹을 것을 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아이의 좋은 식습관 형성을 방해하고 과식이나 비만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잘못된 먹이기 태도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뱃사가 별도 영상으로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locked it. 또 한 연구에서는 15개월 때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이 향후 성조숙증이 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런 비슷한 결론을 내린 연구는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이 연구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애 초기에 사람의 몸은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면서 향후 번식을 위한 전략을 미리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언제 몸을 성숙시킬까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위험한 곳이라면 최대한 빨리 성숙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생존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자손을 낳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일찍 성숙하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있죠. 그래서 환경이 충분히 안정되어 있고 생존이 보장되어 있다면 조금 더 준비가 된 다음에 성숙해서 자손을 낳는 게 몸에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생존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아무래도 너무 빨리 성숙하는 것보다는 제 시기에 맞춰서 천천히 성숙하는 게 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안정 애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불안정 애착은 언제 형성되냐면 아이가 부모님을 위험으로부터 나를 확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기지로 생각하지 않을 때 형성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충분히 따뜻하게 반응을 안 해준다거나 하는 경우에 아, 이 사람은 내가 최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위험할 때 이 사람은 나를 최우선으로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런 식의 결론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이 세상을 조금 더 위험하고 불안한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전반적인 불안의 정도도 약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생애 초기에 사춘기의 타이밍을 정하는 뇌 어딘가에서 사춘기가 조금 더 일찍 오도록 생체 시스템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조금 더 빨리 늘수록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죠. 몸무게가 빨리 늘어난 아이들은 사춘기가 일찍 올 수 있으니까요. 찾아봤더니 역시나 불안정 애착과 비만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꽤 있네요. 물론 불안정 애착일 경우 비만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정 애착인 경우 부모가 전반적으로 아이의 식단에 조금 신경을 덜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스스로의 충동을 좀 잘 억누르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만이나 과식으로 연결되는 걸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생애 초기의 어떤 프로그래밍이라는 생물학적인 관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엄마! 응? 다음에 피가 쭉쭉 들어와줘. 못해줘. 오늘은 영유아기의 경험이 어떻게 사춘기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내용을 잘 곱씹어 보시면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균형 잡힌 식사, 좋은 식습관, 안정된 애착 형성. 하지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중에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로 인해 부모님도 나중에 아이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부모님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아이의 삶에서 무언가가 달라질 겁니다. 이 작은 변화는 아이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뭐뭐 먹으면 성조숙증 올까?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뱃사가 대신 리서치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